기차들로 항상 북적이는 서울 명동. 이 명동 YWCA 앞에는요, 이 사람의 흉상이 딱 서 있습니다. 바로 이씨 육형제의 넷째이자 만주 망명을 주도했던 무당 이회영의 흉상입니다. 이 흉상이 있던 자리가요, 바로 이회영 육형제의 집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서울 명동 일대의 땅이 거의 이 집안의 땅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회영의 가문은 상당한 재력가였죠. 특히 육형제 중 이 둘째 이석영. 이석영은요, 아버지 이유승의 사촌형인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이유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정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요, 경기도 양주에서 한양까지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이유영의 재산 대부분이 바로 육형제 중 둘째였던 그 이석영에게 상속이 되었고요. 이것이 후에 이 신형제가 어마어마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인 이시영은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일찍이 관직에 진출하죠. 1895년 청일전쟁 관전사로 이 중국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국제정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이 개화파였던 장인 김홍집이 아관파천 때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죠. 근데 이 시기에 그는 이회영과 이상설, 이범세 등과 함께 남산 쌍회정, 이상설의 서재 이러한 곳에서 모여가지고요, 정치, 경제, 법률, 역사 등 정말 신구학문을요 치열하게 연구합니다. 아, 남산 쌍회정이요. 이 남산 쌍회정은 원래 오성대감 백사 이양복이 지은 정자예요. 이회영은 이 선조인 이양복의 정신이 깃든 이곳 쌍회정에서 이상상, 여준 등과 이 교류하면서 나라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경에 인삼밭을 운영합니다. 근데 사실 인삼은요, 재배도 까다롭고요, 수확까지 6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요, 이회영의 그 꿈이 담긴 인삼을요 도둑맞게 됩니다. 바로 이 개성경찰서에 신고하죠. 뭐라? 근데 이 일본인 경찰이 오히려 이회영을 도둑으로 몰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에 격분한 이회영이요, 스스로 탐정이 돼서 도둑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범인이요, 개성경찰서 일본인 고문이었어요. 이회영은요, 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범인을 밝히고요, 인삼의 일부를 되찾죠. 당시 이 사건을 들은 고종황제가요, 와, 장하다 이회영, 가히 백사 이항복의 후예로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 주사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회영의 육형제가 성장하던 시기는요, 나라의 문이 열리고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침탈을 막 요구로 했던 그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명문가의 후손인 육형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특히 이회영이 노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한 거 진짜 유명한 일화죠. 또 당시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남대문 상동교회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곳의 안수목사가 전덕기였어요. 근데 이 전덕기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남대문 시장에서 수파는 그 숙장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전덕기가 이회영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됩니다. 숙장수 아들과 명문가의 아들? 이 당시로서는 이게 이 조합이 이게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요. 완전 신식. 이회영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회영은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조카들까지 신식학교에 보내거든요. 또 일찍 과부가 되었던 그 여동생을 재가시키려고요, 여동생을 가짜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시집을 보내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이회영. 그러던 중이 일사늑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회영은요, 의정부 참정으로 있는 이상설과 이 외부 교섭국장을 맡고 있는 동생 이시영을 통해서 일사늑약 체결을 막기 위해 정말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1905년
경운궁 중명전에서 을사오적에 의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회영의 이 국권회복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07년 삼동교회 지하실에서 이회영은요, 양기탁 전덕기 이동영과 함께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창립합니다. 이회영을 비롯한 이 신민회원들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고종황제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일본의 방해로 목적을 이루진 못하죠. 일제는 이를 구실로 고종을 아예 강제로 퇴위시켜버렸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마저 강제 퇴위당하니까 이회영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끝에서 이회영은 그래, 국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육형제가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후원하자는 결의가, 그 결의가 나온 배경인 것이죠. 이처럼 이회영을 중심으로 이씨 육형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